신동보 제동님 추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31기 예비역 해군존장 신동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사랑하는 해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해군사관학조 구국 동지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서해 수호용사 추모주관이자 국방부가 지한 안보계리주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천안함 피격 11주년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언제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임전태세로 NNL을 지키다 2010년 장렬히 산한 천안함 46 용사들의 맹복을 빌면서 모든 슬픔과 온갖 고초를 이겨내신 천안함 전우들과 유가족분들께 높은 경의와 함께 위로를 보냅니다. 제가 2004년 제2전투전단장으로서 재임하면서 두 개의 전투고를 제정하여 새해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야 모든 함정의 한교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일전이 있다. 전우가 사수한 NNL 우리가 지킨다 라는 고였습니다. 전우가 사수한 NNL 우리가 지킨다는 고는 현재 해군 이함대 서해 소관 정면 입구에 개시돼서 그 계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다 님들은 가셨지만 우리는 용사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계리를 잊지 못합니다. 처참히 북침된 천안함과 함께 그대들이 새해 바닷속에 뿌린 거룩한 피와 통안의 눈물이 살아있는 저희들의 온몸을 적시고 있습니다. 민들이 다하지 못한 삶을 용사들의 희생 덕분에 편안히 누리면서도 무심하고 안일했던 자신을 반성합니다. 한없이 송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민들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합니다. 죽지 못해 살아남은 전우들이 겪은 고초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지에서 살아돌은 후유증으로 공황 상태의 생존 전우들에게 한제복을 입혀서 집단 인터뷰를 시킨 잔인한 사람들이 어찌 같은 국민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난 2월 말에 전역한 최원일 함장과 천안함 신종 장병들의 피 끓는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덕분에 편히 지내면서도 의심했던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책하면서 저의 의견을 가미한 전우들의 호소를 들려드립니다. 목숨 바쳐 나라 지키던 그들에게 놀다가 당했다고 한 사람들, 전우들 다 죽이고 너희만 살아 돌아왔다고 비난하고 폐잔병이라고 한 사람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온갖 음모와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대상 대간첩 작전의 주의무라 대잡 능력도 제대로 못 갖춘 초기함에 경계 실패라 비난했던 사람들, 상부의 잘못은 가리고 함장에게 전투 준비 태세의 미비 혐의로 행사 이끌었던 사람들,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신종 당병들이 보상금을 받았다고 멋대로 헛소문을 낸 사람들, 패전한 전장에서 살아 돌아오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 장경들 말은 믿지 않고 저거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 아직도 생존 장병들에게 위로는 그냥 살에 깊지 못한 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은 죽지 못해 이 악물고 견뎌내고 있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살아 돌아와서 고맙다는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합니다. 전역을 하고 나니 각종 보수단체들에서 연락이 와 나라를 구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현역일 때 검찰 조사와 엄해의 힘든 상황에 후배 하나도 못 구해진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모 생존 장병은 보수는 우리를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보복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다이기만 할 것입니까? 작년 3월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요날 행사에 재임종 처음으로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사한 천안함 용사인 고 민팽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는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여지껏 북한 소행이라고 진실로 확인된 적이 없어요. 이 늙은 애 한 점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요. 꼭 대통령께서 이것 좀 밝혀주세요. 이렇게 호소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쩝쩝거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면서 모면 후 여지껏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한마디 했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그에 앞서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용사들의 한을 풀어주기는 그냥 폭친주범 김영철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대하여 극진히 한대하고 국방백수와 장병 정신전력 기본그룹에서 북한이 주적이란 내용까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 덕분에 살아남아 한가하게 거짓 평화쇼로 국민을 속여먹고 즐기면서도 천안남 장소들의 피눈물을 씻겨주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면서 음모설을 제기했던 국회의원 박영선이 4.7 보궐선거에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도 그 당시 한 말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 10주년 추도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용사들과 고 한주호 준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평화에 무장해제된 국방부 장관의 참으로 한가한 소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희생에 대한 확실한 보담은 천안함을 북침시켜 평화와 번영을 수장시킨 북한군과 정권에 대한 응징 보복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 있으면 꼭 전달하세요. 대통령께 최소한 천안함 북침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참 뒤늦었지만 이제라도 북한 정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치들을 과감히 실천하여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끝까지 강력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번 주 해군부대 정문에 게시된 표처럼 우리 바다를 넘보는 자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만 치면 못합니까? 당장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시행하여 지금의 도발을 용서치 않음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서해를 지키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별로 전산 55명의 용사들의 한을 감는 것이요. 근원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기름을 맹심하기 바랍니다. 1단계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약속 요구. 2단계 법으로 금지한 민간단체의 내북전단 살포 전면 허용. 3단계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광판 가동 재개. 4단계 시한부 북한 핵 폐기 요구 및 공세적 한미연합 기동훈련 재개. 5단계 9.19 남북 정상회담 군사부문 합의서 폐기. 6단계 4.27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 간 합의 전면 폐기. 7단계 천안함 폭침 북한 잠수정 객침. 8단계 천안함 폭침 북한 잠수정 발진기지인 비파곶 잠수함 기지 무력화. 9단계 북한 핵시설 정밀타격. 10단계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 오해 세습독재 노예정권 붕괴 북한 동포 해방 및 자해통일. 조호의 바다를 지키다 전우들은 가셨지만 님들의 숭고한 희생은 국민의 애국심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조국의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추모가의 가사처럼 백령도 파도 깊이 산한 그대 괴뢰의 가슴 깊이 간직하리. 천안함의 영웅들이여 조국을 지키는 불멸의 별이 되어 위대한 국민 속에서 부디 영면하소서.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천안함 폐격 11주기에 부쳐 예벽 해군 중장 신동보 훈상 필승!